자,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된다. 임대주택 기부 체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죠. 이 용적률을 최대로 높여주고 그중에 일부를 공공임대로 돌리겠다. 지금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전에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역세권을 고밀화 개발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 시행령까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원래 용적률이 낮은 땅에서 지금은 700%까지 완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 지역은 뭐 1종, 2종, 3종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2종이라고 기준으로 잡으면 한200% 정도가 됩니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땅 면적의 몇 배만큼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라는 거는 땅이 100평이면은 건물을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100평짜리를 2층을 짓든지, 50평짜리를 4층을 짓든지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이 700%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역세권에 한해서.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3.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이 주거 지역이니 뭐 준주거니 상업 지역이니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러니까 그 지정된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꾼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은 최대 500%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준주거 지역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 200%에서 500%까지 되죠. 그런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뭔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렇게 공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용적률의 140%까지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라는 게 이번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짜리를 너네가 원하면 우리가 500%로 바꿔준다. 근데 500%로 바꾸면 공공이 참여해서 뭘 하잖아? 그럼 거기에 추가로 140%를 더해줄게. 그러면 500에 1.4하면 70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200%밖에 안 되는 지역이 갑자기 3.5배만큼 건물을 짓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내가 10층밖에 못 올리는 땅이 있다면 35층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10층 올라가는 건물에서 추가로 25층이 더 올라가면 그 사업성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지역이 800%거든요? 지금? 상업지역이 뭐 800에서 1500 사이인데, 상업지역에 준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이 역세권에 있는 이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늘어나는 용적률에 최대 100%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100% 이내에서 뭐 이렇게 공공의 기부 체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00%까지 하겠어요. 뭐 대충 뭐50% 정도는 하겠죠. 그러면은 늘어나는 거에 50% 정도는 공공임대로 기부를 하라라는 부분이 이제 붙을 것 같아요. 퍼센트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10%만 받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3.5배 올려줄게. 너한테 용적률을 내가 500% 준다. 공짜로 500% 주는 거야. 그러면 넌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저요? 형이 저한테 500% 줬으니까 제가 한50% 정도 드리면 안 될까요? 450%는 제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형이 해주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없던 얘기로 하자. 없던 얘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형,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한100% 정도 드리면 안 돼요? 저한테 500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을 떼드릴게. 20% 떼드리면 많이 떼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던 얘기로 하자. 그냥 원래대로 살아. 형, 잠깐만. 그러면은, 한200% 줄게. 너 약간 좀, 뭔가 좀, 나랑 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형이 얘기해봐. 얼마 정도 주면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반띵 어때? 내가 너한테 5줄 테니까 2.5 놔줘.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형,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떼내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많이 떼가는 건데? 그럼 그냥 원래대로 하자. 그냥 너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 이런 게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역세권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역세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내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촉각이 이제 곤두설 겁니다. 사업성은 너무 좋아졌어. 근데 사업성이 좋아진 거에 상당수를 뱉어내야 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건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용적률을 올리려면은 건물이 고밀화가 되는데, 그러면은 높이를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제한하는데 면적을 넓게 주면 어떻게 돼? 건물이 뚱뚱해져. 뚱뚱해지면은 여러모로 불편하단 말이죠. 이 사는 사람들이 거주 환경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도 풀어줘버려. 이 역세권에서 공공으로 어떤 이런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도 풀어주지만 높이도 두 배까지 풀어줄게. 자, 원래는 너네가 너무 높게 지면은 그 뒤에 있는 건물들 다 그림자 지구 하니까 일조권에 피해를 주잖아. 근데 너네는 역세권이니까 너네만 특별히 봐줄게. 그래서 너네들은 건물을 두 배씩 올려. 그러면 저희 뒤에 있는 애들은 깜깜할 텐데요. 어쩔 수 없다. 우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괜찮네, 사업이. 아니, 용적률도 그러면은 500% 주고, 건물도 막 50층까지 짓게 해주면은, 그러면 저도 이렇게 가늘고 길게 쫙 뽑아버리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자니까? 근데 절반은 나 줘야 돼. 잠깐만요. 그럼 잠깐 계산기 좀 꺼내보고. 아니, 줘. 나 줘봐. 그러면 내가 잘 쓸게. 좀 잠깐만요. 좀 대화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의 지금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역세권은 어느 정도 넓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하철 1번역과 A역과 B역을 걸어간다고 치면 얼마 걸려요? 한 15분 걸리지 않아요? 보통? 지하철역을 걸어가면? 서울 외곽 말고, 서울 도심지들은 한 15분이면 한 정거장 걸어가죠? 그 말은 뭐냐면, 이역간 간격이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km 정도.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500m로 이 반경을 넓혀주면은, A역에서 500m, 그 다음에 B역에서 500m. 그러니까, 서울이 그냥 다 역세권인 거예요. 서울이 다 역세권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그 안에는 다 700%로 해줄게. 그리고 건물을 막 50층씩 올리게 해줄게. 대신에 뒤에 건물들은 뭐 깜깜해지겠지만 어쩔 수 없다. 우선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늘어난 거에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로 가자. 그래서 공급을 확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기사들이 막 뜨는데. 서울 역세권 100여 곳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언젠가는 이 빠졌죠.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서울 역세권 100여 곳에 고층 아파트가 언젠가는 들어선다죠. 언젠가는.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기사 자체는 뭐 되게 막 금방 될것 같이 써져 있지만, 사실상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소유자들이 서로 막 의견도 모아야 되고, 뭐 반대하고 뭐 난리 날 겁니다. 누군 하자, 누구는 못한다, 뭐, 나 죽으면 해라 하면서 뭐또 시위하고 막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뭐 쉽게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규제가 풀린 거는 맞으니까. 그럼 이제 또 지지부진하지만 이렇게 뭐 의견을 모아가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겁니다. 다시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는 한. 왜냐면 200%에서 700%로 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매력적이니까. 다만 여기에서 얼마를 떼는지는 아직은 모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500m로 역세권이라는 걸 넓혀버리면 그냥 서울의 웬만한 곳들은 다 그냥 역세권이고, 특히 강남구 안에만 지하철역이 37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는 그냥 모든 곳이 다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행령은 이제 4월 이후에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 이후면은 이제 현 정권이 남은 임기가 이제 1년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바로 거의 끝난 직후니까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임기의 마지막 연도에 사실상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역세권을 풀고 뭐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이게 시장에 잘 먹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다음 정권 가면 또 바뀌어 버릴 수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정권이 뽑혀서 거기에 또 국토부 장관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지켜보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뭐 추진하는 건 좋은데 시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야, 이거 진행하다가 말 바뀌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은 좀 기다려 볼게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정권의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서울시장도 이번에 바뀌니까. 그럼 서울시장 바뀌고 내년에 바로 또그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되면 또 구청장들 다 바뀌죠. 사실상 지금 시장 바뀌지, 대통령 바뀌지, 구청장 바뀌지 다 바뀌는데 11개월 남았는데 이 안에서 뭔가 합의가 일어나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추진하는 건 알지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